오늘날 생산량이 이처럼 커진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제도 덕분이다. 즉 우리가 현재 그 안에 살고 있는 사회제도는 부의 불평등을 허용하였고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양을 생산하도록 고무되었으며 그 덕분에 오늘날과 같은 부의 축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받는 대로 돌려주는 전략, 앵무새 전략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먼저 선을 베풀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사회를 만드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전략입니다. 반복 게임을 1대1 승부가 아니고 리그전으로 행하기로 하자. 예를 들어 100명이 모두 맞추는 것으로 200회 게임을 해가는 것이다. 승리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우승한다. 응모자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반복 게임을 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컴퓨터상에서 싸우게 하는 것이다. 제1회 선수권에 참가는 14개의 프로그램. 독특한 규칙으로 협조와 배반을 혼합해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상대가 취하는 태도에 맞춰 협조와 배반을 새로 짜 넣어가는 극히 복잡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자기 자신과의 대전도 포함한 전원과의 시합에서 통계적인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은 같은 상대와 5경기씩 겨룬다. 평균 득점이 제일 높은 프로그램이 우승이다. 우승한 것은 어떤 규칙의 프로그램이었을까? 현실의 우승은 티포텟, 앵무새 말대꾸 또는 맞바다 응수하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응모 프로그램 중에서 최단의 4행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이 우승했던 것입니다. 제2회 선수권도 열렸습니다. 62개 팀이 참가해 앵무새 게임을 집중 공격했지만 우승은 다시 또 앵무새 게임에게 돌아갔습니다. 리그전이 아니고 1대1로 싸운다고 하면 앵무새 게임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일까? 이것은 간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배반을 계속하는 프로그램, 최초만 협조하고 나머지는 전부 배반하는 프로그램, 처음에 2회만 협조하고 나머지는 전부 배반하는 프로그램 등 앵무새 게임을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1, 2회 선수권 대회 후 얼마 안 가서 앵무새 게임은 참가한 어느 프로그램에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즉 어느 대전 상대에게 대해서도 지든지 무승부였습니다. 결코 이기지 못하지만 졌을 때의 실점이 적습니다. 그것이 앵무새 게임입니다. 1대1에서는 약하지만 종합점수에서 우승해버립니다.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평가해 보면 타이밍이 좋은 보복은 전략으로서 올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복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꼬인 프로그램은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알기 쉬운 전략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앵무새 게임의 전략을 바로 인생에 있어서의 개개의 싸움에 적용할 수 있을까?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앵무새 게임은 1대1에서는 결코 승자가 될수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고, 인생은 제로섬 게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잡한 현실은 승패가 확실하지 않은 동시 진행 리그전과 같은 것이어서 긴 안목으로 보면 이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개개의 대전에서는 패배가 빈번하지만 어느새 전체 안에서 높이 부상해 탑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대부분 너그럽고 의연한 성품에 알기 쉬운 인격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학자 로버트 악셀로드가 주최한 실험입니다. 1980년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선수를 만들어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리그전을 벌였습니다. 한 시합의 평균 득점을 예상해 보면 450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경우가 각각 4분의 1로 확률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0, 1, 3, 5점을 합계해 4로 나누면 한 회의 평균 득점이 됩니다. 그것을 200회 함으로 곱하기 4를 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 마구잡이 프로그램. 14개 프로그램 외에 다른 한 개의 마구잡이가 참고를 위해 더해졌습니다. 마구잡이 프로그램은 협조와 배반을 반반의 확률로 각 회마다 임의로 행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마구잡이는 평균 득점 276.3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는 가위바위보를 3분의 1씩 마구잡이로 내는 확률 전략이 최강이지만, 죄수의 딜레마와 같이 의식적인 전략이 승리를 이끄는 게임에서는 확률 전략은 통용되지 않았는지, 역시 이긴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프로그램에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응모든 프로그램 중 최하위는 가장 길고 복잡한 코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평균 득점 282.2점이었습니다. 2. 앵무새 게임 티포텟. 우승한 프로그램으로 응모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단순한 4행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바로 앵무새 게임입니다.